블룸버그의 마크 거먼에 따르면 애플이 차세대 기술 중 하나인 가정용 로봇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밝혔습니다. 애플이 가정용 로봇 출시를 목표로 연구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이른 점이 있지만 마크 거먼은 애플이 회사에서 로봇 관련 공학에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비공개 프로젝트를 통해서 애플의 엔지니어들이 사용자를 따라다닐 수 있는 모바일 로봇을 연구해왔고 또 이동하는 디스플레이 기기를 개발했다고 내부 소식 통해 말을 전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프로젝트가 다시금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애플카 프로젝트가 취소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카 프로젝트에 있어서 애플이 가장 원했던 궁극적인 프로젝트의 목표는 AI를 통해서 무인으로 운행되는 무인자동차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8년에서 2022년 사이에는 로봇공학 관련 엔지니어들을 대거 채용했는데 타이탄 프로젝트가 취소되면서 해당 인원들이 이 프로젝트에 대거 투입되고 있는 점에서 해당 소식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가정용 로봇 분야도 애플의 움직임은 매우 늦어 보입니다. 채널에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 가장 선두주자에 있는 기업은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물류의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시스템화를 위해서 창업 초기 시절인 2003년 1월 제가 거주하고 있는 보스턴 북쪽 지역에 아마존 로보틱스를 설립하여 창고 및 물류 시스템을 움직이는 다양한 로봇들을 개발해왔고 2021년에는 가정용 로봇 아스트로를 출시하여 외출시 집안 곳곳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앞서 애플이 개발 중이라는 움직이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여 언제든지 사용자가 원하는 때 아스트로를 불러서 다양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음료수나 스낵을 집안에서 배달할 수 있고 영상통화 같은 기능도 가능합니다. 또 아마존의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인 링의 라인업으로 집안에서 비행하면서 집안 구석구석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원 에디션 제품도 출시하여 주목받았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초기 일부 유저들만 구입할 수 있었고 지금은 추가 판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올해 초 CES에는 삼성의 가정용 로봇 볼리가 상당한 주목을 받았는데요. 삼성, 아마존, 애플, 테슬라, 오픈AI 등의 유수의 기업들은 AI와 로봇을 결합하는 형태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치열한 개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제품도 공개하지 못한 애플의 로봇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될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추가되는 소식 확인하는 대로 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